분석 작업의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통합은 하나의 워크시트에서 또는 같은 문서의 다른 워크시트,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다른 문서의 워크시트에 분산된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는 기능을 데이터 통합이라고 합니다. 먼저 현재 통합 1번 예제에서는 지출 내역서 서울과 부산과 대전의 데이터가 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1사분기 평균을 구할 겁니다. 평균 지출 내역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된 서울부터 대전까지 작성된 표에서 항목, 교육비, 임대료, 전기료, 주차비, 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교육비에 해당한 데이터를 각각 찾아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의 평균을 작성하는 겁니다. 실습을 같이 한번 하신다면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는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영역 E5부터 J9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저희는 평균 지출 내역서를 구할 겁니다.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데이터를 참조할 영역을 선택하는 데 지출 내역서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 B3부터 E5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는 항목부터 시작해서 B11부터 E15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는 B19부터 E23까지 선택하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세 개의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표시하는데, 단, 사용할 레이블에서 현재 범위 정한 세 개의 표에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실 거고요. 왼쪽에 있는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치겠습니다라고 사용할 레이블에 오셔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세 개의 작성된 표를 합쳐가지고 평균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합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대리점 판매 현황, 경기 대리점 판매 현황,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MP3까지 다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전국 판매 현황에 HD TV랑 캠코더 컴퓨터 프린터에 대한 정보만 하나의 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 G17부터 J21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합계를 구할 겁니다.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를 선택하고요. 첫 번째 참조는 품목, 서울 대리점의 품목부터 판매액까지 B3부터 E11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경기 대리점의 데이터 G3부터 J11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은 L3부터 O11까지 선택하시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된 품목을 찾아서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2번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통합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서울 본사와 부산 지구와 그 다음에 광주 지구에 사업명이 김으로 시작하거나 이로 시작하거나 박으로 시작한 성을 가진 사람의 목표와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조건을 작성해야 될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통합표 안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으니까 현재 첫 행에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죠. 왼쪽 열에다가 김으로 시작한다. 김 별표 입력하시고요. 이, 별, 박 입력하고 별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거나 이로 시작하거나 박으로 시작하는 거. 별표가 하는 기능은 김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이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요. 만능 문자 기능이죠.
이제는 조건까지 작성하셨다면 E13부터 J16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합계를 구할 거고요. 참조 영역에서 첫 번째 서울 본사 A4부터 C8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E4부터 G9까지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A13부터 C20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개의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통합 살펴보셨습니다.